두 번째 코드 에디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에디터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워드라든가 구글 닥스 이런 것들이 다 코드 에디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냐 하니까 사람이 읽는 것도 뭐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람 프로그래머들끼리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요하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컴퓨터에게 내가 보내는 편지, 글이에요. 독자가 컴퓨터인 것이 그 코드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IDE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어요.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IDE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웹스톰. 그렇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는데 이것은 IDE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뛰어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넷빈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스택 브릿지. 이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웹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PC에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가벼운 에디터. 가벼운 에디터는 기능이 다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얘는 여기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드가 빠지고. 그게 완전한 IDE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외에 아톰, 스블라임, 노트패드, 빔, 이맥스 등이 있어요. 근데 빔과 이맥스는 아주 옛날에 쓰이던 거고, 지금도 아주 많은 프로그래머들,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197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쓰이던 것들입니다. 요것들은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쓰는 거는 VS 코드입니다. VS 코드를 웹에 옮겨둔, 스택 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컨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벨로퍼 컨솔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게다 웹페이지잖아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인스펙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창이 하나 열립니다. 이 창에서 보면은 지금 요 페이지, 이 페이지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였던지, 그리고 또 컨솔이었던지, 네트워크. 어떤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나 하고, 타임, 뭐 워터폴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는데 딱 봐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디벨로퍼 컨솔은 이것만으로 별도의 과목이 있고, 우리는 이걸 언제 공부하냐니까 중등 2년차 수업에 들어가서 요 디벨로퍼 컨솔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자에게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디벨로퍼 컨솔이라는 것이 있다. 웹 브라우저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인스펙트 했을 때 논다. 그리고 뷰 페이지 소스라는 것도 있죠. 뷰 페이지 소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페이지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나중에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트로덕션 파트에 간단히 끝나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펀더멘탈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